선수의 대결. 자,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작이 됩니다. 선제 공격 김아. 맞습니다. 김아영의 서브. 자, 바나나 플릭 이후에 네. 노파랄지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네, 기대하시면서 네. 보실 거예요. 네. 지금은 탐색전입니다. 네. 조금 붙어서. 네. 어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네. 네네. 탁구에서 신장이 큰 건 유량질인 잘 모르겠는데요. 테이블 사이가 너무 가깝잖아요. 아. 앞에서 크면 그 위압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큰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네. 네. 김아영 선수의 서브입니다. 2대 3. 야, 날카로웠어요. 자, 이번엔 김아영의 백핸드 탑스핀. 자, 그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본인들의 장점을 보여주겠죠. 자, 이번엔 유념이 아쉬워하죠. 네, 이런 거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건데요. 네, 네, 맞습니다. 4대 4 동점. 김아영의 동점을 만들었고요. 리시브 범실까지 쪽일 필요가 있어요. 네. 김아영의 서브. 아, 범실이에요. 제가 봤을 이렇게 서로가 실수를 하나씩 해주면 이제 그 다음 볼에서는 또 다르지 내가 힘을 내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아. 윤조민이 한번 걸어봤는데요. 탑스핀을 6대6입니다. 첫 번째 게임 팽팽하게 하나씩 하나씩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김아영. 그러다가 또 테이블에 맞으면 또 달라지죠. 네, 네, 네. 네. 김아영이 앞서갑니다. 7대6. 자, 그러나 곧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나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왔어요. 네. 조금 더 윤효빈이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끝까지. 네. 네. 자, 백핸드 대결 포핸드 전환. 아. 그러나 네트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가운데 코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참 이 탁구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가 그렇죠. 가운데죠. 네, 특히 네. 아 그런 걸 보낼 수 있는 선수가 랭킹이 올라가고 상금이 올라갑니다. 네. 9대 8. 아, 아, 네트 걸리는군요. 한 점을 실점했습니다. 게임 포인트에 몰려 있는 윤효빈, 게임 포인트에 김아영입니다. 네. 그러나 윤효빈 바로. 자, 한 점 차 그리고 서브도 윤효빈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선택도 길었습니다. 백대백. 아, 그러나 끌고 가는 수밖에 없군요. 네. 처음부터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했어요. 위치가 네. 분명하지 않으면 상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공을 가리고 있다. 그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아영 서브 잘 들어갔고요. 윤효빈 탑스핀. 김아영 버텨냅니다. 좋습니다. 자, 랠리요! 윤효빈! 그리고 윤효빈 선수가 먼저 네. 본인 유리한 자세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저는 상당히 윤효빈이 네, 잘했었다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모습이 윤효빈 필요한데요. 이번엔 나갔어요.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김아영 백핸드 탑스핀. 오늘 백 자, 김아영 3대 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짧은 서브. 윤효빈 길게, 윤효빈 탑스핀. 자, 그러나 맞받아쳤던 굉장한 회전량과 거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옛날에서 동네에서 탁구하다가 공 4대 4 동점 4-5입니다. 윤효빈 네트 맞고 김아영. 네. 그러면 네. 김아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본인도 바꿔서 가야죠. 자, 이번엔 백 탑스핀 탑전으로 윤효빈을 좀 더 힘들게 해야 되는데요. 다시 동점을 만들어낸 김아영입니다. 김아영의 서브. 이번엔 회전이 많은 서브였고요. 자, 나갑니다. 윤효빈. 네, 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자, 김아영은 그걸 캐치를 해냈다면 기회만 되면 계속 그렇게 보내야 돼요. 윤효빈은 반드시 여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 게임 내주고 두 번째 게임이에요. 윤효빈. 아, 좋습니다. 강한 탑스핀. 7대 6. 자, 김아영, 윤효빈의 작전을 다시 한번 간파를 해야 되는데요. 짧게 짧게. 푸시 길게. 윤효빈 선제. 맞받아쳤던 김아영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김아영. 김아영 탑스핀. 자, 윤효빈이 버티면서 코스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나갔어. 지켜주거나 분명하게 하라. 네. 라고 한 것 같아요. 뭔가 명확하게 좀 플레이를 하라는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김아영의 서브였습니다. 나갔어요. 서브 두 개인데 윤효빈은 여기서 확실히 앞서 나가야 돼요. 백핸드. 나가. 네. 실점이 되고 있어요. 네. 김아영 탑스핀 루프 받아냅니다. 그러나 공략을 하고 있어요. 네. 매치 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위기의 윤효빈. 김아영 체스볼 성공해냅니다. 김아영이 지난 국가대표 선발전에 당했던 윤효빈에게 패배를 갚아주면서 네, 맞습니다. 팀의 매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